강 박사님은 고등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주저하지 않고 가서 강연을 하는 어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제 나이 또래 비슷하거나 한 30대까지는 좀 편해요, 강의하기가. 근데 이 친구들이랑 할 때는 에너지 소모가 한 3배 정도. 중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보내는 그 삶의 스타일 있죠. 주로 하는 거. 이게 제가 주로 안 하는 것들이라 일치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안 생겨가지고 아 이건 진짜 중요한 거 같다라고 하면 간혹 결단을 내리고는 가죠. 저는 그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김상중님이랑 제가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들잖아요.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. 같이 가면은 내가 무거우면 김상중님이 편한 거야. 이건 100%예요. 내가 가벼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힘든 거야. 강연이 끝나서 내가 힘들면 아이들이 편한 거야.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할 때도 똑같아요. 엄마가 애랑 얘기하고 나서 아이고 어찌할꼬 저 인생은 어찌할꼬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죠. 아이는 마음이 편해. 반면 엄마가 애랑 얘기한 다음에 아 엄마로서 불현하게 잘했다. 나 역시 대학 나온 여자야. 이러면 그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가출을 준비한다고. 가출을 준비한다고. 강연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제가 힘들어지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고 내가 그냥 막 오늘 멋있게 철학을 가르쳤네?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별로 도움은 안 됐나. 오늘 강연이 끝나시고 나면 휠체어를 타고 나가셔야 되죠. 부담을 주세요.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많이 하셨으니까 혹시 그들이 쓰는 신조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? 잘 모르죠. 잘 모르세요? 사실 잘 모르죠. 그래서 얼마나 아시나 하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응치. 저건 알아요, 저건. 인정. 그렇죠. 저건 알아요. 이응, 이응. 사바사. 이거 뭐야? 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시죠. 일단 또 3단계로 보겠습니다. 이게 뭐야? 롬고. 아, 저것도 뭐야? 저것도 모르겠어요. 모르십니까? 네. 그럼 1단계까지는 뭐 다들 아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2단계 사바사. 사람 바이 사람.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때 사바사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. 아니 잠깐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. 젊으시죠? 사바사 알았어요? 롬고. 롬고국도 알아요? 뭐예요? 예? 눈물을 뒤집은 말입니다. 저걸 왜 뒤집었어? 정말 아저씨군요. 정말 아저씨군요. 죄송해요. 박사님, 이렇게 신조어가 등장하고 유행하는 어떤 그런 이유를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연대의식이 결여된 거죠. 생활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못하는 거고 작은 공간들, 세대일 수도 있겠죠? 그거 위에 유대감을 가진 언어. 그 언어를 못 쓰는 사람은,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배제시켜버리고. 사실 좋은 현상일 수는 없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.